1968년 7월 24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나이가 벌써 52살이라고 하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탁재훈과 신정환이라면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갖고 있는 두 배우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탁재훈 씨도 나름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2001년 탁재훈, 이효림 씨 결혼한 두 사람은 2002년생 딸 배유단과 2004년생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며 두 사람은 각종 외도설과 함께 이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매체는 탁재훈 이효린 부부 이혼 전말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죠. 2010년 그는 두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는데. 아내 이효림도 동반했으며 교육비와 현지에서 생활하는 비용 전액 그가 전부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0년 11월 그는 재산세와 소득세 등 무려 4억 5천만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받으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돈이 부족했던 탁재훈은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전세 아파트를 내놓으며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때부터 함께 어머니와 살게 된 탁재훈은 아내 이효림이 귀국하며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탁재훈의 아내는 귀국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거부했고, 탁재훈이 결국 어머니를 월세로 내보내면서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효림과 고부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는 어머니를 결국 월세를 얻어 다른 집으로 모셨고, 빌렸던 돈은 근저당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2013년 도박 혐의를 받게 됨에 따라 수입이 정지되는 설상가상 상황에 놓이게 되죠. 2013년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년 반가량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자숙기간을 가졌죠. 먼저 이혼을 요구한 사람은 이효림입니다. 탁재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연애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니 반박할 기운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2014년 3월 별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위자료 협의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효림은 위자료 1억과 매월 양육비 800만원, 2021년 10월까지, 등록금 400만원, 2023년 3월까지 매 학기마다 탁재은 소득의 30%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 소유였던 재산까지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고 하죠. 그러나 위자료 요구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효림은 탁재훈에게 상간녀 3명이 있었다고 폭로합니다. 상간녀들과 밀월 여행도 떠났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탁재훈이 일절 생활비를 지급해주지 않았다고도 했죠. 이효림과 두 자녀를 미국으로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지내온 탁재훈은 이 사실을 반박합니다.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년간 꼬박꼬박 미국으로 돈을 보낸 송금 내역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송금 내역을 살펴보면 탁재우는 3년 동안 총약 3억 8천만 원을 이효림에게 송금했으며, 이효림이 따로 쓴 카드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6억 3천 3백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효림이 주장한 상관녀 3명 역시 사업 파트너 및 지인들로 밝혀져 신빙성이 떨어졌죠. 근 11개월 만에 긴 질신 공방을 마치고서야 탁재훈과 이효림은 합의 이혼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이효림이 갖게 되었고 14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도 결국 종지부를 찍었지요. 인기 스타인 탁재훈과 유명 요리 연구가 이효림의 결혼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낳았습니다. 특히 이효림의 아버지가 연간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진보식품의 이승준 회장이라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탁재훈은 한동안 자숙의 시간을 갖고 최근 들어 미운 우리 새끼 이상민과 함께 출연하여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수미 이상민과 제주도 집을 공개해 제주도 집 500만원이라는 화제를 나오며 어려웠던 당시 시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탁재훈 아버지가 부자 아니냐라는 추측과 함께 왜 저렇게 고생을 했지라는 의문을 갖기도 했는데요 탁재훈 아버지는 국민 레미콘 중견 회사의 CEO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설립되어 연매출액 100억에서 500억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탁재훈 아버지는 아들 탁재훈이 연예인 활동에 대해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탁재훈이 언론에서 아버지에 대해 자수성가한 스타일로 전략정신이 남다르시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탁재훈 아버지가 한 인터뷰에서 탁재훈이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넘겨줄 생각이 있다고 발언해 탁재훈에게 큰 안심을 주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실제 탁재훈이 어려웠을 당시에도 아버지에게 손을 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부탁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도움을 주었을까 싶을 정도로 연예인 활동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저런 각종 구설수와 방송 활동 등으로 아버지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를 들고 보니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느껴진다고 말한 탁재훈의 말처럼 현재는 사이가 좋아진 부자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탁재훈 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으며 지금도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합니다. 지나간 일은 이제 모두 잊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예전 자리를 되찾아야 하는데 영화라도 한편 찍었으면 좋을텐데 제가 다 걱정입니다요. 물론 아버지 재산이 많지만 그 재산이 모두 탁재훈씨 재산은 아니죠. 그동안 방송이나 영화 등에서 벌은 돈도 제법 많을텐데 현재 재산이 없는 건가요? 제주도 집도 대출내서 샀다던데. 돈은 이제부터 또 벌면 되죠. 이상민 씨 보세요. 그 많은 빚다 갚고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제주도에서 김수미 씨가 재혼에 대한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니 이상민 씨는 재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탁재훈 씨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주변에 두 번, 세번 이혼하는 사람들을 봐서 그런지 재혼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며 하긴 그 기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 젊으니 전 부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으니 노력해 보세요. 앞으로 방송에서 유쾌하고 재치 만점 입담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해 주고 최고의 한방에서도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